구독 방편주 아주 그 방편을 그 완전히 갖춘 완벽하게 갖춘 그런 그 머무릅니다. 이런 뜻입니다. 선근 십종사라. 선근에 대한 열 가지 일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불자야, 무엇이 보살의 구족 방편주인가? 방편을 구족한 것인가? 이 보살이 닦은 바 선근이 닦은 선근 뭐죠? 우리가 돈을 벌었다면 돈, 또 수행을 했다면은 나름대로 어떤 수행력, 도를 닦았다면 도, 뭐 공부, 재능, 능력, 뭐 육체적인 어떤 그 힘, 또 시간이 있다면 시간, 이것이 모두 소수 선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근이에요. 그걸 잘 활용해야죠. 계의 구호 일체 중생하며 그걸 무엇에 쓴다? 일체 중생을 구호하는 데 쓴다. 일체 중생을 구호하는 데 쓴다 말이야. 일체 중생을 구호하기 위한 것이며. 그렇습니다. 소수 선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선근이라고 하는 것은. 또 환경을 공부했으면 그 환경 공부한 것. 환경에서 좋은 말 한마디라도. 그런데 대한 믿음이 아주 있어야 돼요. 믿음만 있으면은 그 어떤 세상에 어떤 재산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그 힘을 발휘하는 재산입니다. 또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소수 선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돈이 됐든지 도가 됐든지 수행이 됐든지 공부가 됐든지 재능이 됐든지 시간이 됐든지 육체적인 그 어떤 그 힘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일체 중생을 애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말이야 애민히 여기기 위한 것이며 또 일체 중생을 제도해서 해탈하기 위한 것이며 일체 중생을 도탈 해탈하기 위한 것이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재난에서 떠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모든 재난에서 떠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참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고 또 짧은 시간에 급성장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그 비정상적으로 발전해버려서 전번에 그 제천서 그 스포츠 센터의 화재 사건 같은 것도 며칠 안 됐지만은 금방 잊어버리고 또 그와 비슷한 일들이 그렇게 자꾸 또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급성장해서 그래요. 참 제일 안 좋은 말이 대박이란 말인데 그게 급성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노력하고 많이 얻는 거. 그런 뜻이잖아요. 대박이라는 게. 근데 그 말을 그렇게 좋게 그렇게 쓰는 거야. 좋게 막 쓰고 그러는 거지. 예. 대박 났다 그러면. 그러면 그 오라고 하는 노력을 했는데 오의 결과를 가져오면 딱 맞는 거예요. 최소한도 6 정도 결과를 가져와도 그건 괜찮아. 안전해. 근데 10이나 뭐 15나 20쯤 어떤 결과를 가져오면 그거는 위험한 거죠. 위험천만인 거라. 매사가 그래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그렇습니다. 그건 늘 살피고 생각하면서 아 이거 너무 빨리 달린다. 오버페이스라고 마라톤 하는데도 오버페이스 하면 금방 앞에 나가던 사람이 그만 금방 뒤쳐져 버리잖아요.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다 경험하고 아는 일인데 그렇습니다. 참 오버페이스해서 그런 거예요. 일체 중생을 애미에 여기 위한 것이고 일체 중생을 도탈하기 위한 것이며 또 영 일체 중생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재난에서 떠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며 궁극에 가서는 생사의 고통 다 생사를 우리가 겪게는 돼 있지만은 그 생사를 떠난 입장에서 생사를 겪는 것. 그래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정신을 발생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청정한 믿음을 발생하게 한다, 내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뭐 환경에서 지금 10주 품의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 뭐 10주 10행품 10행품 10지품 뭐 등각 묘각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그런 공부를 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상태는 믿음입니다. 정신 믿음이에요. 이것만 하나 제대로 우리가 확보하고 있으면은 나머지 것은 뭐 욕심낼 필요도 없고 넘볼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상태예요. 믿음이 제대로 견고하면은 다 합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신이 도운 공동모라고 내가 우리 거사분에게다가 이거 한 100번쯤 쓰면 참 좋겠다고 했더니 100번째 써가지고 가져와서 오늘. 그게 7개의 개성인데 마지막 개성에 믿음이야말로 너무너무 보배롭고 여의주와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의주. 마지막에 본문을 하다가 이 믿음의 중요성, 믿음의 가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거기 보니까 경전에 여의주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의주와 뜻대로 된단 말이야. 뜻대로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믿음만 제대로 장착이 돼 있으면은 뭐든지 다 된다. 안 될 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발생 정신, 바른 청정한 믿음을 발생하는 하기 위한 것이며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실득 조복하며 자기 자신을 조복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조복하는 거. 앞서가자고 하는 마음 조복하고 자기 잘난 체 하고자 하는 마음 조복하고 조복받아야 할 부분 많죠. 참 많습니다. 그래 조복이란 말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조복하는 거. 자기 자신 제어하는 거. 자기 자신을 제어해야 돼요. 봉행불교 상습심 그런 말을 내가 자주 드리는데 불교를 우리가 받든다고 하는 거, 불교를 공부한다는 거, 불교를 믿는다는 일, 이 모든 일의 그 궁극은 결국 내 마음 관리 잘하는 거, 그게 조복입니다. 내 마음을 조복 잘하는 거. 조복해서 이제 반성하면은 어지간히 철든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함정 열반이니라 다 같이 열반을 증득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편안한 경지, 모든 것이 모든 번뇌가 사라진 경지, 욕심도 사라지고 탐진치 삼독이 다 사라지고 84,000 번뇌가 다 사라진 그런 경지, 그것을 증득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하십법이라 앞에서 또 있었듯이 그 열 가지 법을 배우기를 권한다 그랬어요. 불자야 이 보살이 권하십법이니 응당히 열 가지 법 배우기를 권한다. 여기서 제 오지에서 있어서는 이제 하자가 위십고 무엇이 열 가지인가 이런 바 지중생 무변과 그랬어요. 중생의 가히 없다. 중생 무변 서원도 우리가 사홍서원 그렇게 돼 있죠. 중생 무변 서원도 중생이 가히 없음을 알아야 돼. 그렇더라도 끝내 내가 다 건질이다. 다 제도할 것이다. 또 중생 무량 무변이나 무량이나 그 다음에 무수나 뭐 역시 비슷한 뜻입니다. 중생이 한량이 없음을 아는 것 그것도 알아야 되고 중생이 무수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중생이 불가사 가히 생각할 수가 부사히 중생은 부사히하다 불가사히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 또 중생은 무량색 중생은 여러 가지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의 모습 색이라고 하는 건 육신 육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량없는 색을 가지고 있다 물론 색깔도 여러 가지지만은 또 그 형상도 여러 가지고 크기도 여러 가지고 정말 한량 없습니다 중생은 조그만 아주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세포에서부터 뭐 크기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
저기 땅 속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거, 물 속에 있는 거, 뭐, 별별 그 장소에서 별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거 다 계산할 거 없고, 생각할 거 없고, 사람의 모습만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도 좋습니다. 또, 지 중생 불가량, 중생이 가히 헤아릴 수 없음을 아는 것과, 또,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향인데, 중생 공, 중생은 본래로 공격하다,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중생은 무소작이다, 짓는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근본적으로 본래 정멸하고 공격하다 하는 뜻이 공도 되고 무소작도 되고 무소유, 그 다음에 중생 무소유, 지중생 무소유, 중생이 있는 바가 없음을 아는 것과 지중생 무자성, 궁극에 가서는 중생이 고정불변하는 자성이 없다라고 한 것을 아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여기에서 다 알아야 된다. 꼭 배워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무자성. 모든 것이 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얼기설기 엉켜 있는 것이 우리 중생의 모습입니다. 무자성이에요, 사실은. 무자성인데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엉키다 보면은 어떤 하나의 그 중생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거 분해하면은 하나도 없어요. 나라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뭐 자동차가 여러 가지 수만 개의 부속으로 자동차가 만들어졌듯이 그거 분해해버리면 전부 쇳덩어리예요. 자동차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중생 무자성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하이고, 요경 귀심으로 왜 그러냐. 그 마음으로 하여금 전부 정성하여 더욱더욱, 나아가고 수승해져서, 수승하게 해서 무소 연착하고, 연착, 물들고 집착하는 바가 없게 하고, 요거는 그거죠.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게 안락이니까, 결국은 무소 연착, 연착하는 바가 없고, 마음이 더 수승해져서, 마음이 수승해져서 염착하는 바가 없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자꾸 철이 들고, 마음이 자꾸 커지고, 수승해지고, 그러되면은요, 보통 우리가 집착하고, 아주 애지중지하던 것이, 별로, 관심이 없어지죠. 뭐 그렇다고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대로 하되 최소한의 어떤 생활에 필요한 것만 갖고 그 외에는 크게 마음을 안 쓰는 거죠. 무소염책이라. 전부 정성해야 마음이 자꾸 커져야 돼요. 그 마음이 자꾸 커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같은 이런 공부를 함으로 해서 자꾸 철이 들어가고 지혜가 나고 눈이 높아지고 그래서 어떤 속된 일에는 물들거나 집착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릴 때 딱지치기나 구슬치기 같은 거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합니까? 그 구슬 하나 딱지 하나 가지고 막 싸워요. 코피가 터지도록 어릴 때 싸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 책상 저 깊은 곳에 그것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창피해가지고 내가 왜 이걸 여태까지 책상 안에다 넣어놨던가. 그 어릴 때는 그거 가지고 코피가 터지도록 하나 가지고 싸움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애착을 가졌는데 염착이죠. 그야말로 염착했는데 조금 철이 들고 나니까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부끄러운 거야. 부모에게도 들킬까 봐 부끄러운 거야. 그게 그래 몰래 그걸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그걸 가지고 가서 저기 어디 쓰레기통에다 갖다가 다 버리고 속이 후련해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 그렇죠. 사람 철 든다는 게 그래요. 불과 1, 2년 사이에 그렇게 철이 들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아직도 그 구슬치기나 딱지치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조금 그게 달라졌겠죠. 달라졌지만은 뭐 거기 거기지 역시 비슷한 딱지치기 비슷한 구슬치기를 하고 있을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저 코피가 터지고 막 그냥 끌려 들어가고 계속 그냥 또 그거 좀 기분 나쁘게 기분이 좀 나빴고 속이 상했든지 지인데 뭐 좀 덜 돌아왔든지 그것도 이제 바뀌면 상황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그것도 보복한다고 그 잊어버리지도 않고 또 그거 보복한다. 그래가지고 서로 피를 흘리고 저렇게 험한 세상을 그렇게 엮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래요. 그 마음으로 하여금 더욱 증승해서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더욱더 철이 들고 수승해지고 안목이 넓어져가지고 염착하는 바가 없어진다. 그런 관계 물들지 않는다 이겁니다. 소위 그 명년이 재산이니 결국 그거죠 뭐. 참 뭐 명년이 재산이 하는 거 그겁니다.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뉴스가 전부 경전이야. 부처님 말씀이고 그대로 경전이라 불교적인 관점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뉴스 시간이 전부 경을 읽는 거야. 그래. 전부 그 인과관계가 거기에 얽혀있는 것을 보게 되고 어리석음이 거기에서 나타나고 탐진치 삼독이 거기에서 이야기해주고 그 탐진치 삼독의 결과는 어떻게 돌아오고 그걸 또 과하게 갚으면 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또 돌아오고 알맞게 갚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자기 마음에서 엉킨 것을 풀어버리고 해소를 해가지고 더 갚질 아니하면 자기에게 복이 돌아오고 그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이치를 모르니까 중생 마음 내키는 대로 해버리는 거야. 중생들 마음 내키는 대로 해버려. 염착하는 바가 돼버리는 거죠. 염착하는 바가 없고 유소문법에 이걸 이제 들은 바 법문 얼마나 법문 많이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 뭐 어디 처음 듣네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우리가 들었지. 유소문법에 법문을 들었는데 즉자개해야 돼. 저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곧 스스로 열어서 이해돼야 돼, 이제. 마음이 확 열리고 이해돼야 돼. 즉자개해. 그, 이제, 유소문법 즉자개해 불유타교혼이라. 그, 이제, 세 구절, 줄을 꺼야 돼. 난 일일이 다 그 줄을 꺼놨어요, 거기다가. 법문들은 데 대해서 스스로 다 마음에 심정이 딱 가가지고 스스로 딱 돼야지. 내 남에게 들은 소리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요. 자기 마음에, 자기에게 일단, 이해가 되지, 즉자개해야 돼. 그 자기에게 스스로 개해야 돼서. 불유 타교.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마음이 암지 않는 까닭이다. 결국은,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건 실법이야. 진실한 법이라고. 그러나 거기에 방편을 또 우리가 배제하면 안 돼. 방편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환경을 피워놓고 자나 깨나 듣고 들었던 거, 또 듣고 들었던 거, 또 듣고 읽었던 거, 또 읽고 읽었던 거, 또 읽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눈이 아프도록 읽고 그렇게 해서 내 제8 아리아식에다 자꾸 심어줘야 돼. 자꾸 심어줘야 돼. 자꾸 심어주는 거 그건 이제 또 방편이라. 본래 내 스스로 알게끔 돼 있지만은 또 궁극에 가서 내 스스로 알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내 스스로 알기 위해서는 방편을 가져야 해야 돼. 방편을 빌려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방편을 빌리는 것입니다. 방편을 가져야 한다 그러죠. 방편을 빌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끝내는 내 스스로 이제 아는 거죠. 내 스스로 탁 열리고 내 스스로 이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그 따져도 전통적으로 유교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런 사실을 모를 까닭이 없어. 명심보감 그거 뭐 천자문 명심보감 그 속에 다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직자 개혁이 안 된 거야. 부류 타교가 안 되는 거라. 그 다음 제6 정신주라. 무은 십종법이다. 십종법을 듣다. 불자야 어떤 것이 보살의 정신주, 바른 일정자, 마음심자, 바른 마음의 몸무림인가. 이 보살이 십종법을 듣고 심정부동하느니 마음이 딱 안정이 돼서, 여기는 바른 일정자, 마음심자지만은 바른 마음이 되는 것은 곧 마음이 안정이 돼서 움직이지 아니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정부동하느니 하자가 위식고 무엇이 열 가지인가. 이것도 참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소위 문 찬불 회불함을 듣고, 부처님을 찬탄하거나 불교를 찬탄하거나 아니면 부처님을 비방하거나 부처님 불교를 헐뜯거나 이러한 거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죠. 많이 듣습니다. 그걸 듣고 불법 가운데 심정 부동하며 불법 가운데 마음이 안정돼서 움직이지 아니하며, 이거 어려운 일이죠. 당장에 화가 난다든지, 신심이 있는 사람들은 화를 내게 돼요. 그래서 싸우게도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불교가 그런가? 이렇게 이제 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불교가 그렇게 뭐 미신이고 뭐 삿된 거고 그렇다면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네? 이럴 수도 있는 거야, 반대로. 그거 다 잘못된 거죠. 뭐 화를 낸다든지 싸운다든지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 불교가 미신인가? 진짜 미신인가?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미신인가? 스님 본문 들으니까 뭐 지극히 아주 과학적이고 뭐 그렇던데, 귀가 그래 속게 돼가지고 마음이 또 그렇게 흔들리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불법 가운데서 심정부동, 마음이 딱 안정되어서 부동해야 돼. 움직이지 아니하며, 또 무언 찬법 회법하고 법을 찬탄하거나 법을 헐뜯는 것을 듣고, 아유 뭐 불교에 뭐 이런저런 소리 뭐 좋은 소리 많은데 그거 누가 찬탄한다고 해서 너무 들뜰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이제 헐뜯는다고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동요할 일도 아니다. 그래, 불법 가운데 심정부동이라, 마음이 다 안정돼 가지고 불법 믿는 것은 자기 소신으로 자기 어떤 지혜로서 딱 그 믿는 거지,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물론 처음에야 뭐 다 듣고 귀가 솔깃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불교를 좋아하게 됐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떤 소신이 생겨서 불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 이치하고 늘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치하고 이치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검증을 해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흔들릴 까닭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 뭐라고 하든지 간에 흔들릴 까닭이 없는 거죠. 마음이 안정돼서 동하지 않으면. 또 문 찬 보살 해 보살하고 보살을 찬탄하거나 보살을 헐뜯는 것을 듣고 불법 가운데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안정돼서 동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별별 보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지나치게 찬탄할 수도 있고 헐뜯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동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문보살 해보살 소행법 그랬어요. 보살의 행한 바 법을 듣고 말하자면은 거기에 대해서 찬탄하거나 그 소행법에 대해서 찬탄하거나 헐뜯거나 하고 하는 것을 듣고는 불법 가운데 심정 부동하며. 앞에는, 앞에서는 보살 그 자체고, 여기서는 보살이 행한 법, 보살이 하는 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불법 중에 심정 부동하며, 또 문설 중생의 유량무량하고, 중생이
한량이 있다, 한량이 없다. 뭐 별별 소리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을 말하는 것을 듣고는 불법 중에 심정 부동하며 불법 가운데 마음이 안정돼서 동하지 않냐며. 또 문설 중생의 유구무구하고 중생은 때가 있다, 번뇌가 있다, 번뇌가 없다, 뭐 중생이 본래 부처다. 중생에 대한 그런 그 이론도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불법 가운데 심정 부동하며 마음이 안정돼서 동하지 아니하며. 또 문설 중생의 이도 난도하고 불법 중에 심정 부동이라. 중생 저거 골치 아픈 거다. 참 제도하기 어렵다. 아니야. 중생 제도하기 쉬워. 중생이 본래 바탕이 부처이기 때문에 딱 그 한마디만 제대로 딱 그 던져주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생이 어떤 업을 짓고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 이도 난도 제도하기 쉽다 제도하기 어렵다 하는 소리를 듣고 불법 가운데 심정 부동하며. 또 문설 법계의 유량무량하고 법계가 한량이 있다 한량이 없다 하는 것을 듣고는 불법 가운데 심정 부동하며. 이 화엄경에서는 참 이 우주 법계가 정말 그 옛날 지금 2600년 전 사람 지금부터 한 2-300년 전만 하더라도 갈릴레오가 그 저기 저 망원경 만들어 가지고 겨우 별 좀 봤잖아요. 별 보고 그 목성에 그 토성에 그 태 그게 있는 것을 흐미하게나마 겨우 이제 볼 정도. 그게 불과 2-300년밖에 안 됐다고요. 그런데 이 환경은 이 우주 법계가 한량이 없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보통 상식으로는 그게 한량이 있다. 지구가 중심이고 해도 달도 전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렇게 안 것이 불과 얼마 안 돼. 그렇게까지 늘 그렇게 알아왔어요. 그랬다가 이제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그런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화형까지 당하는 그런 그 종교 이론하고 다르다 해가지고 화형까지 당하는 그런 역사가 불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화엄경에서는 법계가 한량이 없는 거 화장세계품 우리가 보았지만은 정말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무한한 그런 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됐든지 간에 이 불법의 어떤 견해에서는 마음이 딱 안정이 돼서 동하지 아니해야 하며. 그 다음에 문설 법계 유성 유계. 이 법계가 성이 있고 괴가 있다. 성주괴공 말하자면 그런 네 가지죠. 이루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있다. 그거 그 당시로서는 그런 이야기가 정말 그 참 쉽게 납득이 안 될 거예요. 안 됐을 거예요. 지금은 과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끊임없이 그런 그 별들이 별들의 세계가 그 계속 그 초신성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또 파괴되는 거, 끊임없이 생기고 파괴되고 생기고 파괴되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환경에서는 유성유계 성주개공한다. 그걸 다 아주 지금 천체망원경으로 보고 그 뭐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 놓은 것처럼 그런 계산서는 안 나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너무나도 지금 요즘 과학자들이 그 알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참 그런 것하고 연관시켜보면 그게 뭐 그렇게 훌륭한 불법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뭐 우주가 뭐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떤 그 성주개공을 하고 뭐 새로운 별이 생기고 뭐 없어지고 하는 거
지금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력광년 저 멀리 있는 별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사라진 별인데 그 별빛이 지금 지구에 도달하기까지 예,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서 우리가 있는 줄 알게 되니까 그 별은 이미 없을 수가 있다는 거지. 예, 그런 별이 많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별이 생겼는데 그건 미처 못 보고 그런 사실까지도 요즘은 다 알아요. 유성유계야. 끊임없이 성립이 되기도 하고 문...